교수가 계속 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는 어떻습니까? 예, 김 교수가 대학 책에 유출된 브론트 없습니까? 나와주십시오. 학교 재단에 돈 있는 게 아닙니까? 과거에 건넨 액수가 얼마입니까? 구속된 대학 교수가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측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를 오늘 전격 구속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모르고 계셨어요? 정말 엄마 혼자 다 하신 일이냐고요? 출발하지. 아니요, 저 내려서 회사로 들어갈게요. 아 왜? 차 타고 가지 않고? 갑갑해서요. 좀 걷고 싶어요. 네. 어, 은영이냐? 그래, 나야. 봄은 봄인가 보다. 봄인 줄도 몰랐는데. 미안해. 내가 연락하라 그래놓고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샀네. 내가 요즘 집안 문제 때문에 정신이 좀 없었어. 우리 엄마 9시 뉴스 방송 탔거든. 왜? 무슨 일로?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줄게. 아, 아니다. 얘기해주고 말 것도 없겠다. 너무 창피해서. 내가 차 한잔 사줄까? 나 돈 있는데. 어, 아니야. 나 회사 들어가 봐야 돼. 근데 어쩜 꽃들이 이렇게 이쁘니? 어,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지. 어떻게 지내? 어, 도서관 다니고. 오빠도 시간 있을 때 돈 좀 만들어. 나랑 같이 운동하면 좋잖아. 건강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 너 혹시 정미 소식은 듣니? 아니? 그건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그거 뭐냐? 괜찮지? 야, 되게 멋있다. 비싸 보이는데. 오빠 가져. 어, 아이, 무슨 걸 주냐? 아이, 오빠 써. 우리 집에 이런 거 많아. 그래? 참.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거든. 그래? 아, 축하한다. 아, 그나저나 그럼 참 요즘 바쁘겠다. 이혼 올랴 결혼 올랴. 아, 그럼 참. 아, 할아버지. 신랑은 마음에 들고? 그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냉장고라도 한 대 사주고 싶은데. 그게 영 그렇다. 아이 참. 야, 오늘 막 제대했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냐 임마. 그지? 응. 아쉬워. 그럼 내가 좀 꺼줄까? 아니야. 너한테 어떻게 돈을 꾸니. 됐어. 오빠는?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걸로 사줘. 이건 됐어. 아유, 괜찮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이건 됐고. 내가 너한테 꼭 무슨 돈 빌려달라고 하는 소리 같다. 아유, 괜찮다니까. 그럼 나 정말 섭섭해한다. 부담 갖지 마. 오빠는 내 첫사랑이잖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돈 생기는 대로 꼭 갚을게. 어, 아니야. 안 갚아도 괜찮아.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어? 아, 실은 오늘 안 들어가도 돼. 오늘 우리 남편 안 들어오거든.
새 향수 개발 막바지라 연구실에서 밤새고 바빠. 나 하자. 나 냉장고 사러 가야 되는데.